강병규 기자 말 끝나기가 무섭고 인동이란 배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새로운 손님이 한 분 오시죠? 예. 네. 장윤선 정치 전문 프리랜서 기자가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요, 기자님? 그러네요, 딱 예. 일주일 만에. 예, 일주일 만에.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네. 예, 함께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뉴스, 오늘 뭐 뉴스가 참 많습니다. 이제 정치권에 조금씩 굵직한 뉴스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부터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아, 예상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오늘 국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채택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계속 지금 여야 간에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은지 기자, 당초 오늘 오전에 뭐 이게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뭐 회의도 지연이 되고 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네, 뭐 회의도 지연이 되고 각 당이 뭐 의원총회도 열어야 되고 이러면서 불발이 됐었는데요. 원래 11시에 오전 11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국당 의원들 전원 불참을 했고요. 국민의당은 입장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은 오후 3시로 회의 시간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우선 야당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절대 부적격자인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인정해 나가는 오기 정치를 한다면 예산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더 이상 홍 후보자를 보며 마음 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실은 3시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 전에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채익 그 한국당 간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반대가 당론이다. 그리고 지도부가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반대고 부적격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고요. 네. 일단은 그 이제 산자중계위원 30명 가운데 여당, 민주당 의원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 뿐이고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현재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서 채택이 뭐 결과적으로 아직 안 된 것이죠. 상황을 네,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저희 정치 데스크 시간을 조금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요. 2016년 지난해 4.13 총선 직전에 개인적으로 SNS에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에 라이브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홍종학 후보자가 방송했던 영상을 어렵게 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한 진짜 7, 8시간 되는 분량의 영상을 오늘 꼼꼼히 봤는데 좀 문제가 될 법한 발언들이 좀 있어서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가 인터넷 그 영상 속에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번 정당에 계시는 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들 저러실까? 그야말로 소탐대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을까? 나가는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분열적인 그런 행태다. 그런 자구방식 같은 가지고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김대중 정신, 5월 정신을 생각한다면 그 호남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국민의당은 정말 역사의식이 없거든요. 네. 뭐 저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종학 후보자 개인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국민의당 관련해서요, 뭐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뭐 굉장히 분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신, 5월 정신을 생각한다면 호남 정신을 생각한다면 국민의당이 정말 역사 의식이 없다라는 등등의 평가를 내놨는데 장 기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홍종학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죠.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예. 이제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원래 그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론, 당원 당규를 바꾸는 과정에서 5.18을 삭제한 해 만에 뭐 6월 정신을 어떻게 한 해 만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과연 국민의당이 예,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정당으로서의 김대중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그리고 5.18 광주 정신을 제대로 네. 지키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충분히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 기자께서는 뭐, 홍 후보자 개인의 그 국민의당에 대한 당시 평가였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개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에 대한 평가에 이어서 홍종학 후보자가 당시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만나면 답답해하세요. 이게 무슨 당이 이러냐고. 새누리당은 150명이 있으면 140명은 그냥 막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거수기죠. 그냥 누르라고. 그러니까 노은지 기자, 그 홍종학 후보자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막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막대기랑 네. 똑같다. 그냥 거수기에 불과하다.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막대기와 같다.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저때 저 영상이 언제 찍힌 거냐면 그 총선을 앞두고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전에 저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1번을 찍지 말고 거수기 이런 의원들 찍지 말고 2번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사실은 이제 본인이 당이 다르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저게 사실은 발목을 더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은 부적격 의견이다. 그리고 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날렸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해서 오기 부리는 정치를 한다면 앞으로 있을 예산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얘기였습니다. 예. 이 얘기가 사실 예산 국회도 있고 지금 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목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 경고도 사실은 좀 눈여겨서 그 정부 여당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는 홍종학 후보자가 2016년 총선 직전에 이제 각 정당에 대해서 품평을 했는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역사의식이 없는 당이다. 새누리당은 아까 막대기와 같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얘기했어요. 말은 많은데 일꾼이 많지 않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아 이분 역사의식이 없는 분인 것 같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문제다. 야권 단일화를 빨리 하라. 뭐 이런 등등의 평가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강병규 기자. 네. 이 홍종학 후보자 사실은 뭐 그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지금도 못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관심이었잖아요. 정의당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의당은 뭐 지금 산자위에 좀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사 보고서의 채택과 부적격 뭐 채택과 뭐 부적격 채택을 하느냐를 결정질 수는 없지만 임명 동의안 표결에는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정의당이 반대하는 후보자는 지금까지 다 낙마를 했었는데 그래서 데스노트란 말이 불렸었는데 김종대 오늘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청문회에서 이제 홍 후보자가 보인 그 정책적 방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중기부 장관을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청와대의 뜻, 여당의 뜻에 좀 따르겠다라고 이제 공을 다시 넘긴 예. 형국입니다. 노은지 기자, 요즘에 여의도 정치권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역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장홍. 어장홍.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은지 기자?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다 이런 어차피 얘기인데 장관은 홍종학. 네, 그런 네.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몇 가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지난 10일에 바로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사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야당 의원실에 전화를 돌려서 야당 간사 의원들에게 이제 우리 이제 후보자가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 다음 주 월화수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니까 이번 주에 얘기를 뭐 전화를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락처를 좀 알려 주세요라고 한 건데 사실은
하면 본인이 그 장관이 될지 말지 모르는 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런 전화를 돌린 것 때문에 장관이 다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에서 따로 해명을 한 것이 그 홍 후보자와는 상관없이 그 일단 부처에서 실무자가 연락처를 미리 좀 수집해 놓는 과정이어서 예. 좀 착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 청문회를 앞두고 8일에 서울 모처에서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장들을 이제 홍 후보자가 만난 겁니다. 아, 그래요? 청문회를 앞두고 사실은 뭐 현안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장관 후보자가 산하 기관장을 부른 것을 놓고 장관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왔었습니다. 장 기자님께 이 부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취재를 해보고 그러면 청와대는 홍종학 후보자를 버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류는 홍종학 후보자마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이제 초기부터 너무 타격이 크니까 일단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 고민이 있겠죠. 왜냐하면 당장 국회에서는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네. 이진성 지금 헌재소장 그렇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도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 문제 이거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리고 청와대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홍종학 후보자의 가족 재산 관련해서 이제 야당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시작을 이제 그 검증을 했었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 검증 과정에서 보면 야, 꽤 저렇게 어린 딸 아이한테 저렇게 큰 돈을 물려주다니 세계 예. 생략 증여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이런 국민적 공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그것을 청와대가 마치 절세한 방법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네. 이제 더 이제 그 공분이 이제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쟁점마다 홍종학 후보자가 사과를 했고 문제가 된 세금은 다 내겠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제가 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의 육성 활성화는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발전의 견인차 동력이 되는 것인데 네. 이 업무가 홀딩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정책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기술 탈취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대기업이 예. 중소기업에 대한 뭐 이런 것도 방지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주장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책적으로는 청와대나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정의당의 노선, 이것과 예.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 생략 증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과 공분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예. 이 할증 과세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입법 자체가 무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세대 생략 증여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실제 이 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바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점, 이 점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남양유업이라든가 SK브로드밴드라든가 뭐 네. 우리 사회 을들과 관련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또 이제 정책적으로는 신혼부부들한테 집한채를 주는 정책,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죠.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께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이분하고 좀 친해요. 아, 네. 뭐 이런 거죠. 홍종학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고 넘어가죠. 홍종학 후보자 얘기는요. 자 이번에는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좌진들 가운데 두 명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죠. 뇌물수수 혐의로. 근데 오늘 전병헌 수석이요. 저희 좀 전에 그 뉴스 짚었잖아요. 바른정당이 오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표 뽑는 날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됐죠. 그 자리에 전병헌 수석이 오늘 참석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무슨 말을 할까 관심이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